세계 최대 파운드리 대만의 TSMC가 올해 공장 7개를 추가로 짓는 등 반도체 생산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올해 공장 7개를 또 줘요.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짓는 것 아닙니까? TSMC는 고객사 수요 충족을 위해서 올해 두 곳의 해외 공장을 포함해서 국내외 첨단 패키징 공정 등에 총 7개의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착공하는 해외 공장은 일본의 구마모토 2 공장과 독일의 드레스덴 공장이에요. 엔비디아 젠슨왕 최고 경영자가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1조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AI 공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면서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또 현재 판매하고 있는 H100 등의 호퍼 기반의 칩에 대해서 이번 분기까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당분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젠슨 황은 새로운 반도체 아키텍처인 블랙웰에 대해서 올해 매출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블랙웰은 현재 생산되고 있고 5월에서 7월 분기에 출하를 시작해서 올 11월에서 내년 1월 분기에 고객들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콜렛 크레스, 엔비디아 최고 재무 책임자는 호퍼 기반의 H200과 블랙웰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서고 있으면서 내년에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를 다 구축하면 엔비디아의 실적 모멘텀이 냉각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크레스는 전 세계 많은 국가가 자국 내 컴퓨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각국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월가는 지금 연준의 정책 행보가 더디게 진행될 것에 대한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기관들이 이제는 하나둘 보수적인 전망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7월 인하 주장을 펼쳤던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스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을 9월로 늦춘다고 밝혔어요. 기존에 예상했던 첫 인하 시점은 7월이었습니다. 골드만의 데이비드 메리클 이코노미스트는 연준 인사들이 최근 연설에서 7월에 기준금리를 내리려면 물가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이나 고용시장에서도 유의미한 둔화 신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는데 현재 흐름은 그러하지 못하다면서 7월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의 진정과 함께 경제활동, 노동시장의 의미 있는 완화 신호를 기다렸는데 5월 구매관리자 지수의 강세와 실업수당 총건수의 감소로 그러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을 하고 변경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월가 투자 은행들 중에서 현재 7월 인하를 고사하고 있는 곳은 시티그룹과 JP모건 두 곳뿐입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에버코 ISI, UBS, 웰스파고 등은 9월부터 두 차례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도이치뱅크, 또 BNP 파리바는 12월에 한 차례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증시는 호조를 보였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자신감은 더 옅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오는 9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50.2%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예요. 다음 주에는 주 후반인 31일 공개하는 4월 개인 소비지출 PCE 지표가 시장의 핵심 이벤트가 될 전망입니다. 월가의 근원 PCE 전망치는 0.3% 수준입니다. 연준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소비자 물가지수 매달 중순에 나오죠. 한 10일에서 14일 사이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매달 중순. CPI,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PCE 가격지수, 이것은 매달 마지막 달 목요일날 나옵니다. PCE 가격지수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소비자의 이 행태 변화를 반영하는 PCE 가격지수가 더 정확한 인플레이션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FOMC를 비롯한 전세계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이 바로 물가 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은행이 물가를 조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수단이 바로 금리 조정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몇번 드렸었죠? 금리를 올릴수록 시중의 통화량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면 수요, 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서 물가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물가가 그렇게 해서 계속 떨어지게 되면 디플레이션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또 낮추게 되죠. 디플레이션이 심하면 금리를 마이너스로 떨어뜨리거나 양적 완화에 나설 수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의 상황에 따라서 금리 정책이 오르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 여러분들의 나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앞으로 죽을 때까지 평균 85세라고 생각을 하면 20년에서 40년,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이죠. 그렇게 살면서 생활 수준을 똑같이 유지를 하려면 앞으로 10년 후나 30년 후라도 말이죠.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인플레이션을 능가해야만 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매년 생활비가 오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구매력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자산의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낮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낮으면 금리 역시 낮게 되잖아요. 금리가 낮으면 은행 이자만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몇 년 전에 제로금리 시대에 은행 이자 거의 없었죠. 이런 식이죠.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소득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소득이 올라가지만 그만큼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물가상승용 인플레이 때문에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 생활비로 원금의 일부를 찾아 써야 되는 날이 옵니다. 원금을 찾아 쓰게 되면 이자 소득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없이 안락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은퇴자금을 은행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주식에 묻어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를 하는 순간 또 다른 폭락장으로 인해서 내가 투자한 이 자산이 날아갈까봐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 자금이 노후 생활비의 근간이 되는 자산이라면 절대로 원금 손실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걱정이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 투자의 수익률을 따라올 수 있는 다른 투자 대안 없다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으면서도 짧게 보면 주가의 하락의 공포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주가가 아무리 폭락을 했더라 하도 결국에는 주식 투자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안겨줍니다. 그러니 주식 투자의 성공 여부는 길게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